예, 안녕하세요. 부산 IFF 감독 홍서롱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순삼수장 윤성혁 감독입니다. 2대0 바람입니다. 결승전이다 보니까 뭐 크게 뭐 골 차이는 서로가 뭐 좀 더 조심스러운 경기 할 거고 하기 때문에 뭐 스코어 차이는 제가 생각할 때는 뭐 한 골 승부이지 않나 생각. 뭐 많이 생각을 해봤었는데 뭐 우승하게 되면 그 운동장 분위기가 뭐 세레머니를 특별하게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닐 것 같아서 아직 뭐 생각해본 건 없고요. 사실 그동안 그 뭐 결승에서 우리 부산 팬들에게 우승컵을 안겨준 게 굉장히 기억이 좀 오래됐기 때문에 그게 제일 큰 세레머니 아닌가 싶고요.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팬들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뭐 이랬기 때문에 결승전에 또 왔다고 생각하고 또 우승한 다음에는 뭐 스포트 국민들의 트로피를 만지게 해준다든지 뭐 이렇게 안겨주고 싶은 실제로 만지게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. 사실 뭐 어느 한 자리도 수원이라는 팀이 워낙 퀄리티가 높은 팀이기 때문에 만만히 볼 구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. 다만 또 미들 김지현 선수부터 공격으로 이어지는 뭐 염기훈, 이상호, 다카라, 뭐 하태균 선수를 비롯해서 굉장히 좋은 선수들이 많은데 아무래도 공격력이 상당히 조금 폭발력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우리 뭐 입장에서는 지금 뭐 다 상대편 뭐 공격수들을 다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AFC를 위해서는 뭐 국내 선수 상당히 중요하지만 뭐 개인적인 바람은 용병 선수들을 좀 잘 뽑고 싶습니다. 당연히 뭐 영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멤버로서는 AFC 나가서도 뭐 우승하는 솔직하게 전력을 안 된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FA컵 우승에다 LCA에 대해 나간다 하면은 용병 선수들도 뭐 세 사람 세 명 잘 뽑아야 되고 국내 선수들도 뭐 조금 보강해야 되지 않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. 예, 뭐 솔직하게 그렇습니다. 뭐 야구 경기 롯데자이언츠 야구 경기를 보면 상당히 그 팬들이 열정적으로 응원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데. 축구장에도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올 거라고 믿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해서 관중들이 많이 운동장에 찾아올 수 있게끔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. K리그가 더 전체적인 팀들이 다 한 계단씩 더 업그레이드 되면 좋은 경기하면 결국 팬이 운동장에 찾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. 뭐 우승한다면 뭐 기분이 좋아서 잠이 안 올 것 같은데 그 가족들이 내려올 건데 가족들이랑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싶고요. 또 시즌이 다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또 다음 경기 구상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. 근데 또 정규리그가 27일 날 있고 이러니까 시즌 끝나고 나서 뭐 선수들하고 회식을 한다든지 어떤 프런트들하고 뭐 좋은 시간을 보내려고 생각합니다. 사실 감독으로서 우승에 도전하는 게 두 번째인데 그 첫 번째의 경험이 상당히 좀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물론 대패를 했지만 우리 선수들이 또 가질 수 있는 경험이었고 저 또한 마찬가지고 조금 더 짜임새 있는 경기 운영이 단판 승부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을 좀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. 우리가 뭐 강민수 선수, 양상민 선수도 또 경고 내적 때문에 못 뛰고 이게 멤버 짜기가 어렵지만은 뭐 한 경기니까 마지막 경기니까 잘 준비해서 뭐 좋은 경기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좋은 내용도 좀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 하나하나가 뭐 더 우리의 집중해가지고 하지 않나 준비를 다 하고 있고 선수들도 하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. 박희도 한상훈 선수 그 이제 프로 2년 3년 차 된 선수들인데 상당히 그 능력이 있고 또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
좀 더 감독 입장으로 좀 더 잘해줬으면 좋겠고 또 더 좋은 그 여건에서 축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면 대표팀에 꼭 들어가서 한번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개인적으로는 뭐 얘기하고 싶죠. 그거는 대표팀 감독님. 무리뉴 감독. 사실 그 영국 연수 중에 그 첼시 경기를 많이 보러 갔었는데 무엇보다도 그 운동장에서의 어떤 당당함 같은 것들이 상당히 좀 많이 인상 깊었고 그런 거를 봤을 때는 감독으로서 굉장히 좀 매력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. 나하고 닮았다는 사람 문명인 서타프레 출신 아닌 사람이 지금 잘해. 무리뉴 감독이 뭐 저하고 뭐 좀 그렇다는데 그래서 그 감독님 뭐 말씀 이거 뭐고 이거 뭐 선수들도 뭐 결국 잘 지도하겠지만은 그것도 뭐 말에 대한 용감성도 참 좋은 것 같아. 사실 뭐 좀 아쉽습니다. 뭐 하지만 감독 입장에서는 그 원하는 선수를 전부 다 데리고 경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감독의 역할이 그 주어진 환경에서 최대치를 끌어내는 게 감독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구단과 잘 상의해서 또 다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. 타 팀에 비해서 용병 선수들이 좀 부족하니까 뭐 제일 첫 번째로서는 용병 선수 영입하는데 주력을 다할 거라고 다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. 사실 제 대표팀 감독은 제 꿈입니다. 누구나 다 그 꿈과 희망을 가지고 그 꿈에 도달하기 위해서 도전하는 거고 또 열심히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은 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. 앞으로도 더 노력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또 제가 대표팀 감독으로서 인정, 누구나 다 인정받을 수 있게끔 제가 프로에서 충실하게 제 임무와 역할을 충실하게 해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실에 좀 충실하려고 노력을 하고요. 차후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 꼭 한번 꿈을 이뤄보고 싶습니다. 다 뭐 스타프레이 감독님들이 이때까지 해가 왔고 제가는 뭐 스타프레이 출신은 아니기 때문에 뭐 제가 생각할 때는 팬들이나 뭐 처음에는 다 뭐 실망도 좀 있었을 수도 있고 이렇지만은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뭐 또 그전에 수원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이끌고 가야 되고 어떻게 방향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남들보다 뭐 그 창단 때부터 선수 생활부터 쭉 해갔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부담은 없고요. 감독으로서 뭐 제 역할을 잘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3년 계약을 기회를 주는데 프로라는 거는 뭐 기회 줄 때 수훈이랑 구단이 걸맞는 성적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제가 뭐 만약에 그걸 뭐 걸맞는 성적을 못 낸다면은 저는 뭐 언제든지 뭐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기회를 잘 살리기 위해 더 좋은 팀, 더 좋은 구단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